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5살 어린아이가 굶어 죽은 상태로 벽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우리 곁에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들어 누워 있는데도 우리 모두는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수백억 원의 줄기세포 연구나 수조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몇백 원짜리 라면과 우유만 있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질병에는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그리고 영적 질병과 사회적 질병이 있습니다. 굶주림은 육체적 현상이지만 분명 사회적 질병이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굶주림이 찾아오지만 실상은 나눔이 사라진 이기적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탄 시즌에 아기 예수님께서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느 벽장에서 굶주린 아이와 함께 갇혀 계신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올여름 뜨거운 7월 어느 날 소방대원들이 차주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갇혀있는 2살 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차창을 부셔야 했습니다. 엄마가 아기와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잠가버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벌써 20분 이상 찜통 같은 더운 날씨에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는 소방대원들에게 자기가 집에 가서 여분의 차 열쇠를 가져올 터이니 제발 자동차 창문을 부수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동차는 유럽제 고급 아우디 A4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깥 기온이 섭씨 31도인 상태에서 아기가 20분 이상 차 안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기는 구조됐으나 엄마는 후에 무모한 위험 유발죄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고급 자동차 창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엄마의 물질 우선주의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해보길 원합니다. 커다란 교회에 어느 날 한 사내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안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어찌된 일인지 모자 벗기를 거절했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은 그 교회 신자들도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역시 내심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 앞으로 가서 사내를 기다려 봅니다. 목사님은 그 사내에게 예배에 참석한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것이 교회의 예법에 어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도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안내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늘 바쁘게 지나가시기만 하던 목사님과 직접 몇 마디 대화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20세기에 낳은 최고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생생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야 하는 아들을 오히려 달래며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라고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못 알아본 그의 담임 선생님의 가혹한 평가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 의해서 격려로 변하였고, 이러한 격려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담치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 콩고르기를 하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모든 콩이 다 콩나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흠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콩나물로 자랄 수 있는 거란다. 벌레 먹은 콩이나 반으로 쪼개진 것은 콩나물로 거듭날 수 없단다. 콩을 한 움큼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온전한 콩은 한 방향으로 굴러 한 곳에 모인단다. 모가 난 콩이나 벌레 먹은 것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단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처럼 됩니다. 모가 나서 구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심이 강한 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중에서 의인들을 골라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콩입니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믿음과 소망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